중고등학교 3월 개학을 맞아서 상상 이상의 급증세를 보이는 오미크론 확대로 3월 전면 등교 및 주 2회 자가 진단 키트 검사 철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은 소위 대폭풍으로 불리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월 17일부로 109,83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월 26일 13,007명으로 시작해서 총 1만 명대를 넘은 3주 만에 10만 명을 넘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개학 시기인 3월 초가 되면 20만 명에서 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인해서 3월 개학을 맞이하는 학부모와 그리고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미크론을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10만 명에서 30만 명 확진자가 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 학부모나 학교가 잘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현재는 그 대비가 충분치 않은 상태임은 누가 보더라도 명약 관하입니다. 교육부는 2월 들어 지난 7일과 16일 그리고 어제 21일까지 세월에 걸쳐서 3월 전면 등교와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전면 등교와 방역 지침 시행이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쉽지 않음을 반증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3월 전면 등교와 주 2회 실시하도록 한 자가 진단 키트 검사 부분이 가장 심각한 일입니다. 전국 692만 유초중 고등학생과 교직원이 일시에 학교를 모이고 어린 학생들이 코를 찌르는 자가 진단 키트 검사가 원활할 것인지 그 누구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7일, 16일 발표 이후 학부모 맘 카페 그리고 학교 교직원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가정과 교육 현장이 큰 우려와 걱정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어제 회의를 열어 새학기 개학 후 2주간을 새학기 적응 주간으로 운영하고 학교가 단축 수업이나 원격 수업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2주라는 새학기 적응 주간으로 확산세와 혼란을 안정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자가진단 키트로 하는 신속 하원 검사의 정확도가 20%대로 매우 낮아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주기적인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대와 다름없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직원들은 이전과 다른 양상의 방역 지침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방대한 방역 업무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자가진단 키트 중심의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해서 그 민감도가 의료인이 시행했을 때 50% 미만 그리고 자기 검사 시 20% 미만으로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는 PCR 검사보다 바이러스 배출이 1천에서 1만 배 이상 많아야 검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방역 당국은 2022년 2월부터 학원이나 독서실을 이용할 때 12세 이상 청소년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나 음성임을 증명하는 이른바 청소년 방역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로 인해
4월로 시행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저희 의원실에서 중국 학생 학부모 교원 1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방역패스 인식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5%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본인 자유에 맡게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단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중증 화율이 현재의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안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 손에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온전한 보상과 책임을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30만 명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방역을 학교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교육당국이 다음과 같은 개선도 요청했습니다. 3월 교육 현장 내 방역 지침 그리고 유초, 중고 학생 대상 주의 검사 공고 등으로 학부모 및 교직원 등 교육 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확진자가 10만 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 패스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오미크론 변이에 걸맞는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지속적으로 교육 격차에 의한 전면 등교를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늘 안정적인 방역이었습니다. 당시 이 주장을 할 때 코로나19 환자는 300명 내외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만 명 내외가 나오고 있고 30만 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0대 이하의 확진자가 절반 가까이나 되는 그야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학부모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2020년 100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전면 온라인 등교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이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등교 수업을 원하는 학부모와 학교가 있다면 자체 판단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도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육 격차와 안전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3월 9일 대선달에는 학교가 투표 장소로 활용되어 그 전후에 많은 이들이 오갑니다. 학생들을 위해 안전에 대한 확보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학부모들의 의견을 담아서 전면 등교는 4월 이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당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자기검사 키트만으론 그리고 학교 자율방식으로는 현재 오미크론 대유행 상황을 막기 어렵습니다. 폭증하는 학교의 방역 업무 부담과 학생 건강권 및 학습권을 확보하는 스마트한 방역 조치를 강구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3월 2주간의 임시 방편 대책이 아닌 유연한